지장님, 요즘 이제 필드에서 이제 뭐 워낙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스토리지 분야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, 지금? 올해 저희가 뭐 시장 공인기관이라든가 그쪽에서 예상하고 있기는 지금 스토리지 전체 한국 시장 마켓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한 5천억 정도 되고요. 그 5천억 시장은 매년 한 5에서 10% 사이, 평균 따지면 한 6에서 7% 정도가 성장하는 시장이고요. 지금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올플래시 쪽은 원화로 환산하면 한 1,300억에서 1,500억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시장입니다. 근데 그 시장은 저희가 시장 공인기관이라든가 저희 마케팅에서도 바라봤을 때는 30% 이상 성장하는, 고속 성장하는 그런 마켓입니다. 이 부분이 한 2년 정도만 했어도 그 시장 분석 기관에서는 한 300억에서 맥시멈 400억 정도. 근데 2년이 지난 현재 리얼한 상황을 봤을 때는 한 1,300억, 400억이니까 4배 이상, 시장 공인기관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4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요.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가 굉장히 이 올플래시 스토리지 마켓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고,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올플래시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드라이브 했고 만들었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올플래시 스토리지 마켓에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좀 가장 강력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올플래시 스토리지 쪽 이제 하시면서 본인이 처음에 몇년 전에 아 그래 이 시장 분명 커질 거야라고 생각하신 것보다 지금 같은 속도로 커지는 것 같습니까? 본인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성장한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니면 이런 본인이 처음에 몇년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뭡니까? 있다면. 예, 이제 사실 그 올플래시 그 회사에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는 그때 이제 몇 년 전이죠, 그게? 저는 이제 2년 2년 반반 전에. 전에 이제 입사를 했고요.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주로 이제 대기업,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대기업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그러한 고객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견 기업, 혹은 공공기관, 또 이제 최근에 또 은행에 계신 분들,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은행인 것들. 그렇죠. 굉장히 이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올플래시를 검토하시고 실제로 도입하시고 그런 경향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 생각보다도 굉장히 빨라졌다. 그 시장의 다양성이.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